부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마조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면은 머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만 안 보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팩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조 같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땅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대 남성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27일 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30대 남성 미혼 비율이 5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전 조사인 2015년에 44.6%이던 것이 6.2%포인트나 늘어나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른바 캥거루족도 20대의 경우에는 38.9% 그리고 30대도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보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도 전셋값이 수억 원이나 뛰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많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미혼율과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팍팍한 현실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반이나 걸려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지난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성을 찾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연령과 계층이 따로 없겠지만 특히 2030 세대와 신혼부부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 편의 바이어스입니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도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계절 조정으로 해서 2.8%입니다. 그런데 한은의 재추정 결과 3.7%로 0.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는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8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1만 8천 명 증가했고 계절 조정 실업률도 2.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팩트는 이렇습니다. 구직 활동 자체를 못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면서 사실상 실업률은 과소평가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부총리는 15일 고용동향에게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의 99.6%에 근접해서 회복됐다. 이런 참 팩트와 어긋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실업률을 조사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화자찬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또 앞으로 고용 사정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타조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면은 머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만 안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팩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타조 같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땅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